진짜 크네. 돈 중에 제일 큰 돈. 여기서만 주시는 양념장 소스. 짠. 새우 양념장 세트 하나. 깍두기 먹으면 진짜 깐두기에 비해 월등히 쫀득하고 되게 단맛이 싹 나는데 이 단맛 때문에 아마 서울 선대 족발이라는 타이틀이 있지 않을까? 고추가 엄청 신선하고 국물이 엄청 잘 어울려. 맛있다. 고기가 진짜 근데 진짜 야들쫄깃. 우리 집이 한 대보다 조금 더 짜다니까 더 맛있는데 이 집이 또 유명한데 맛도 맛있는데 은족발로 되게 유명해. 원래 족발 시켜서 주잖아. 근데 이 집은 시킬 그 틈이 없어. 그냥 손님 오면은 그냥 족발을 드려야지. 진짜 뜨거우세요. 제가 양재 토박인데 어렸을 때부터 먹던 그 맛이에요. 딴 데보다 되게 짭짤함이 더 강한데 그래서 이 집이 더 맛있는 그게 바로 서울 3대 족발. 짜잔. 양재 다 섞여서인 거야. 어, 호랑도 있어. 차가워 차가워. 오, 면 너무 쫄깃해. 야, 근데 막국수가 꽤 달다. 자극적이고 맛있어. 족발이랑 완전 찰떡이야. 와, 막국수 진짜 맛있어. 육신에서 그래 넣었다니까. 야, 하나만 넣어도 너무 커가지고. 저녁에는 무조건 퇴근하자마자 와야 돼. 칼퇴해야 돼. 아니면 무조건. 맞아, 맞아, 맞아. 8시면 그냥 문을 닫으셔. 팀장님한테 뻥치고 그냥 나가야 돼. 꿀팁. 더 이상 업무 못해. 우리 팀장님 보면 안 돼. 서울 3대 족발 세 곳을 다 다녀온 후기. 아, 1등은 양재에 있는 영동 족발이 제일 좋았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수위고요. 근데 거기가 제일 쫄깃했고 그래서 거기가 1등입니다. 저는 2등은 성수 족발. 그리고 만족 오향이 3등. 거기도 맛있는데 제일 덜 쫄깃했어요. 살짝 으스러지는 느낌으로 말랑말랑한 느낌이어서 이제 부드러운 1등 영동 족발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축하를 해요? 안녕. 또 봐요.